집이 참 좋은 양반. 문호 씨는 이런 만남이 즐겁기만 합니다. 5m짜리 대형 스크린을 걸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저 우리 마당에서 월드컵 경기를 대형 스크린에서 봤죠. 재밌었겠네요. 모여보는 재미가 또. 저 서울에서 살았지만 위아래층 바로 옆집하고도 인사하기가 바쁘잖아요. 서울은 사실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있지만 서울은 이웃이 별로 없어요. 사실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사람이 그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저 먼 곳에서 옥수수 쪘다고 가져오시고 고구마 쪘다고 가져오시고 서로 나눠 먹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골에 오니까 이 비로소 이웃이 있고 내가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바탕 모임을 끝내 문호 씨가 웬일로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설거지 거리가 진짜 많네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잘리는. 손님들 이렇게 수없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차 대접해야 되죠. 식사 대접해야죠. 쉴 틈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이제 해주고 밤에 다리 주물러주고 하니까. 그러셨구나. 햇살이 따사롭던 오후에 부부가 모처럼 산책에 나섰습니다. 향수 다방, 옛날 다방. 지금은 안 하는데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문호 씨. 또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서 그 네? 우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 위해서 자전거 네 사람이 짓는 자전거 한 네 대만 살자 그러는데 또요? 사다 놓고 네. 여기서 우리 마을을 찾아오신 분들이 이거 타고 저기 강가로 가서 하고 싶은 걸 못하면은 며칠을 사람 달달 볶아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돼. 또 말리신다. 됐어요. 그만해요. 오늘도 부부는 물 흐르듯이 구름 떠나가는 이런 자연 속에서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개구리 알이잖아. 아, 저게 개구리 알이에요? 네, 저기. 오. 이 푸른 자연 속에서 봄이 되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벗이 있으니 부부는 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결국 자연은 내가 나온 곳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니까. 내가 이 자연에서 나왔고 또 밤 다시 자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이에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도시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제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 양반이 하도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좀 몸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삶, 편안하고 열 줄일게요. 정말요? 열 줄일게요. 제가 가죠. 다른 부분 제가 가는데. 앞으로도 두 분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신 약속 꼭 지키세요. 네, 참 재밌고 멋지게 사시네요. 이 두 분이 그 시골에 정착하셔서 변화된 것도 많겠지만 두 분이 가셔서 그 마을에 생기를 준 그런 새로운 변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뭐 잠깐 그 자전거 넉대에 관한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에는요 인근 학교에 악기 30여 개를 또 기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음악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뭔가 많은 이벤트들을 만드시면서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디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소식도 김주희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지구촌 VJ 특급 스페셜 시간입니다. 아, 세계 각국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어떤 방법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 나는 이렇게 돈 번다. 나만의 특화된 직업을 찾아 대박난 사람들이 전하는 지구촌 돈벌이 열전 속으로. 미국에서는 낮잠으로 돈을 번다?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의 수도라 불리는 거대 도시 뉴욕. 그중 사람들 발길 모이는 이곳. 절 따라오세요. 조용히 오셔야 돼요. 조용히 오실까요? 시키는 대로 살금살금 따라가 봤는데 도대체 이 희한한 분위기는 알드림을 어두침침한 방 안에 공룡알이라도 품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 만들어가는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는 정체. 사람이 누워있다?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음악 감상실인가요? 잠깐만요. 수면실.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요. 이곳은 낮잠을 잘 수 있는 곳인데요.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